자동차 수리를 맡겼더니 동의도 없이 시속 200km로 내 차를 폭주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수입차 정비업체에서 일어난 일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차선을 왔다 갔다 빠른 속도로 고기 운전을 합니다. 도로에 차가 없자 속력을 높여 시속 200km에 가까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배출가스 경고 등의 이상이 생겨 해당 수입차 공식정비소에 맡긴 차인데 정비사가 주인 동의 없이 60km나 주행한 것입니다. 고속주행에 문제가 있어서 차를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왜 고속주행으로 달리냐고요. 지그재그로 레이스를 할 이유는 없는 건데. 황당하죠.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수리를 맡은 정비업체 측은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운전을 해 성능을 시험했다며 고객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의뢰를 안 받고 시험을 할 거고 제가 쓴 건데 그냥 말해 봤습니다. 예전 회전 맡기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문가의 주장은 다릅니다. 주행 문제가 없는 차량을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고속으로 운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운전 시 반드시 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 주행을 할 때는 동행을 한다든지 미리 자동차 소유자한테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은 3, 4km 짧은 주행인데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인 동의 여부에 따라 무단운전은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정비소가 시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정비소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1차적으로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물게 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